클리닉 정우성 원장입니다. 수술 후 시간이 지나면서 허용되는 관절 가동 범위가 증가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맞춰 재활 운동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운병원 조수치료실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어깨 관절에 대한 운동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깨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운동을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T자형 막대기를 이용한 운동입니다. 아픈 팔로 T자 부분을 잡아주시고 건강한 팔을 이용해서 앞쪽으로 가볍게 쭉 올려줍니다. 이때 통증이 유발하는 범위까지 가시면 되시고요. 10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도 10에서 15회 3세트 반복합니다. 이번 동작은 옆으로 벌려주는 동작입니다. 건강한 팔을 이용해서 가볍게 밀어서 올려줍니다. 이때도 어깨가 쓰이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10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엔 벽타기 운동을 배워보겠습니다. 아픈 팔로 벽을 지지한 뒤 벽으로 계단을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하나씩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때도 통증이 유발되는 범위 직전까지 가시면 되고요. 10초 정도 유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어깨가 들리지 않고 내려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동작보다 조금 어려우셨나요?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상 세운병원 이지연이었습니다.